결과가 나왔네요. 연준은 그대로 양적 완화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금리도 제로금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만 시장이 조금 기대했었던 양적 완화 축소 시기와 관련된 힌트나 단서는 그 어느 곳에서도 성명서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2분기 GDP가 깜짝 호조세를 나오자 출구 전략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 판단은 하향 조정을 했더라고요. 오히려 경기와 관련된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많이 부각시켰는데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다,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낮다라는 등 출구 전략은 빠르게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마치 시사하는 듯한 발언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출구 전략에 관련된 우려가 완화된 탓인지 달러화도 강세로 돌지 않고 약세를 띄었으며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7월 마지막 거래일 FOMC 성명서 내용과 더불어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미 연준은 이틀간의 FOMC 회의가 끝난 뒤 양쪽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키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시장 예상과 달리 양쪽 완화 축소 시기에 대해 어떤 힌트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기 판단과 관련해 미국 경제가 다소 완만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며 지난 6월에 완만한 보다 하향 조정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연준이 양쪽 완화 규모를 그대로 유지키로 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7월 마지막 거래일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장중 한때 지표 호조세 덕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연준의 성명서가 나온 이후 결국 소폭 가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만큼은 12년 10개월 내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미 연준 성명서 발표 이전에 마감된 유럽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영국이 0.7, 프랑스는 0.1%가량 상승했으며 독일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미국의 성장률 개선 소식과 더불어 유로존의 지난 6월 실업률이 전월 11%에서 10.9%로 떨어지며 2011년 1월 이후 처음 하락세를 보인 것이 힘이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2분기 미국 GDP 증가율이 연일 기준 1.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 1%를 훌쩍 웃돈 것이죠. GDP 산정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지표도 좋았습니다. 미국의 민간 고용 시장 조사 업체 ADP는 7월 민간 고용이 20만 명이나 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 18만 명을 웃도는 것입니다. 이 지표는 오는 2일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9월 출구 전략설이 약간 힘을 잃고 있는 가운데 우리 증시가 오늘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한데요. 8월 첫 거래 잠시 후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에 앞서 1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립니다. 네,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일 공약주 AS도 받아볼게요. 강정원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케미칼 어제 17만 7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봤었습니다. 목표가로 18만 원 생각하셨었잖아요. 점검부터 들어볼게요. 네, 어제 좀 고점을 터치하고 좀 조정을 받을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17만 7천 원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어제 외국인들 좀 매도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관 매도가 좀 나온 것 같고 어제 상황 봤을 때는 조금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18만 원 지지했지만 반대로 또 주가가 좀 조정받은 이후에 좀 빠진다면 또 저가 분할 매수가 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제가 어제 보수적으로 한 18만 원대까지 자산 가치까지는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년 평균 PBR 뭐 1.5배 정도 수준인데 최근에 화학업종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3분기 실적 보전 기대감 좀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이 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제시한 손절가 준수에서 빠질 때마다 불안한 전략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손절가로 15만 7천 원 보고 계십니다. 자,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 볼 만한 괜찮은 종목 이제 얘기를 들을 시간인데 제일기획이라고요. 하반기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 아닙니까? 네, 제일기획을 준비했고요. 여기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들의 주요 광고주고요. 유럽과 신흥시장에 걸친 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영국 BNB라든가 미국 TBG, 중국 OTC를 인수했고 최근에
미국 맥킨이라든가 중국 브라보를 추가로 인수하는 데 성공하면서 0070이 최대 광고 기획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실적은 지난 분기 대비해서 지난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7,125억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였고요. 뭐 특히 이제 영업이익 잘 8억을 영업 총수익이 이제 7,129억이고 영업 이익만 408억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좀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분기에 4대 매체 광고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경기 둔화가 이어졌습니다만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신규 광고주의 4대 매체 집행 제작과 이 마케팅 부분 집행 증가가 좀 이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4 글로벌 마케팅이라든가 리테일 부분 확대 여러 가지 그 긍정적인 어떤 그 요인들이 실적을 좀 좋게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전체 판관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지난 동기 대비해서 35% 증가하면서 판관비의 급증을 좀 리드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를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반기 실적 호조 지속입니다. 2분기 역시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고 하반기에는 국내 광고 시장 기조 효과, 뭐 제일기획의 본사 영업 총의 개선폭이 대체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 영업총이익은 689억을 전망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3 관련 마케팅 행사라든가 리테일 마케팅 확대 이런 기존의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11년과 2012년도에 그 분기 단위로 이루어졌던 인력 확충으로 인한 인건비 급증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점차 좀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뭐 영업이익이 351억, 뭐 4분기에는 640억을 전망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반기에도 역시 실적을 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3분기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광고라든가 4분기에는 내년도 2월 개최될 소스 동계올림픽 관련 마케팅이 시작될 시점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삼성 제1기획이 스포츠 마케팅에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있고 스마트폰 마케팅과 결부되면서 성장 시너지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도 7월 26일 이후에 각 20만 주와 14만 주 이상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서 제1기획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19분 약속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기획 목표가만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27,000원, 28,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흔들까 24,000원 하이시에 흔들어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1기획 오늘 시초가에 들어가보자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초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자, 8월 1일 목요일장 열렸는데 F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양쪽 하나 그냥 그대로 유지하겠다. 언뜻 보면 그냥 기존의 연준 스탠스와 똑같은 것 같지만 일단 우리가 기다렸던 양쪽 하나 축소 시기 관련된 코멘트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9월달 출구 전략이 슬금슬금 시작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데요. 전일 7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바이오주 위주로 폭발적으로 올랐던 코스닥이 또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코스피와 더불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이 이미 된 상황인데 전문가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과 정동훈 전문가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명식 전문가님께서 어제 FOMC 회의 앞두고 조금 갈팡질팡했었던 코스피 출발 상황 알려주시죠. 네, 그 현재 뭐 코스피 시장의 경우 소폭의 오름세로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뭐라 그럴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이 계속해서 뭐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금일은 뭐 그 출구 전략과 관련된 그런 상황보다는 금일 그 미국 시장에서 그 자동차 판매가 그 동향이 발표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그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전개되는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현재 시장의 흐름은 전반적으로 뭐 순환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섹터의 흐름이 계속해서 뭐 순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장 흐름은 적어도 뭐 한 10시 전으로 해서 뭔가 분기점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뭐 나스닥 시장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모멘텀이 IT 섹터로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뭐 혼조 국면이 나타나는 상황 속에서
업종 불문 없이 실적이 좋은 종목군들의 경우는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실적이 양호한 종목군들의 경우 상승 랠리가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악재 해소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크게 하락했던 그러한 그 업종 종목군들의 경우 나름대로 기술적 반등 내지 추가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시장 흐름은 양호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코스피 출발 상황 전해드렸고요. FMC 회의 앞두고 1.5% 정도 조정받았던 일본 니케이도 오늘 소폭이지만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일 두 달 만에 550선 회복하면서 정고점 가는 걸까 기대가 컸었던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아침에 플러스 3%대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개장 약 한 4분 만에 마이너스 4%까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A 설도 있던데 코스닥 출발 상황 짚어주시죠. 네, 코스닥 오늘도 조금 강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코스닥이 전일장 뭐 코스피 대비 코스닥만 한 1.4% 정도의 상승으로 마쳤는데 아무래도 셀트리온 효과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뭐 0.09% 상승해서 뭐 0.45까지 이렇게 대비 크게 변동성이 확대됐는데 아무래도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지금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다시 상장했을 때 6만 원대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5만 5천 원 부근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매물적을 강하게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거를 이어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차익 매물에 의해서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셀트리온은 예전에 급락을 했을 때 아무래도 분식회계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서경빈 회장이 뭐 매각 자기 지분을 전부 다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면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거에 따라서 하락했던 모멘텀이 이제 램시만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시가총액 6조 원을 넘긴 상태인데 그에 대한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쏟아진 이유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3만 원이야 2만 6천 원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6만 원까지 다시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익 매물은 조금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오늘 또 하한가를 기록하면 그거는 조금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시가총액이 뭐 6조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주식이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한가를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상한가를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오늘은 조금은 관망세를 지켜보면서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조금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전 셀트리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코스닥 특별히 셀트리온 분위기 짚어봤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셀트리온의 차익 매물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소폭이지만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 반전됐네요. 1910선 반납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FMC 회의 이후 원달러 환율 개장 분위기 IBK 투자증권으로 가서 듣습니다. 윤영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적 완화 그대로 유지, 출구 전략, 시기 관련된 힌트 발언도 없었었는데 어제 또 경계감에 너무 급등했나 봐요. 오늘 하락 출발한다고요? 네,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미국 2분기 GDP와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7월 FOMC 등으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미국 2분기 GDP는 새로운 산정 방식이 적용되면서 1분기치가 하향 조정되긴 했습니다만 전분기 대비 1.7%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1%를 상회했고요. 이보다 조금 앞서 발표된 7월 ADP 민간 부분 고용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20만 명 증가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며 달러화가 강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새벽에 발표된 7월 FOMC 성명서에서 연준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존의 틀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은 가운데 양적 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언급도 내놓지 않아 이와 관련된 우려가 완화되면서 달러화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달러화는 현재 주요 통화 대비 소폭 약세를 보이며 달러당 97.8엔과 유로당 1.329달러 내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미국발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외 쇼커버가 유발되면서 1120선을 상회했는데요.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원화 대비 달러 약세를 이끌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월 내고 물량이 유입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밤 여계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고려하면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 대비 4.65원 하락한 1121원에 최종 호가됐는데요. 다만 오늘도 굵직한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변동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중 중국 HSBC 제조업 PMI를 시작으로 우리 장 마감 후에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와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어 관망세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로 어제보다 거래 영역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요. 당장 오늘도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확인을 해야 되겠군요. 일단 1110원대 정도에서 오늘 눈치 보면서 제한된 하락을 볼 것 같습니다. 윤영규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고수들의 작전 타임 들어보시겠는데요. 만나보실 고수는 한국밸류 21의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FOMC 회의 앞두고 어제 의외로 코스닥이 좀 강했었는데 무엇보다 추격 매수를 좀 하기엔 부담스럽다 하셨던 셀트리온이 정말 이상할 정도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오늘은 또 하락인데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일단 어제 FOMC에서 약정 하나 유지에도 불구하고 사상 네. 최고치에 달성한 후에 소폭 하락에 그치면서 우리 증시도 오늘 상승 출발했다가 바로 꺾이는 모습인데 다우지수부터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우지수가 호재에 둔갑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21선에 걸쳐있는 다우지수 움직임을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제 이런 호재의 강세로 좀 유지가 됐어야 정상인데 윗골이 음봉이 나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쪽에서 경기지표보다는 최근에 FOMC다 이런 내용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FOMC보다는 경기지표다 이런 어떤 상반된 내용들이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다우지수가 현재 21선에서 상승이 나오다가 하락 마감을 좀 하면서 음봉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증시도 조정권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증시는 어제 코스피 지수는 관망세를 유지된 반면에 코스닥 지수가 셀트리온의 영향으로 급등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죠. 제가 어제 셀트리온을 현 시점에서는 매수는 뜯어 말리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보란 듯이 상한가가 좀 나와주었는데 어제 12시 조금 넘어가면서 저한테 한 찌라시 하나 왔는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셀트리온을 인수한다라는 내용이 12시 좀 넘어서 메신저를 통해서 좀 흘러나왔었고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누군으로 좀 발표가 되었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주가 상승을 위해서 허위로 내용을 흘린 것 같은데 어찌됐건 상당히 저질스러운 행동이죠. 덕분에 코스닥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허위 루머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 건 당연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셀트리온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장이 상당히 좀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일단 현재는 어차피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에 좀 집중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종목을 기다렸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종목들 바로 좀 넘어가 보면 종목은 다음 게임빌, 미디어플렉스, IT 테스트 정도 보유 중이죠. 어제도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이 게임빌 때문에 좀 전화를 좀 많이 주셨는데 정말 좀 방송을 좀 많이 보시긴 보시나 봅니다. 어제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게임빌은 그제 매수 사인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어제 페이스북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 진출 이슈가 좀 나오면서 위메이드와 더불어서 급등이 좀 나와줬는데 어제 전화하신 분 대부분 분들이 질문을 이런 내용을 질문하셨어요. 미리 내용을 알았냐라고 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알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상당히 좀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매집의 흔적이 좀 보였기 때문에 하방 경직이 강화되고 저점을 높이고 있는 종목들 전체적으로 좀 검색을 하다가 좀 포착이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게 목표가를 제가 8만 원을 드렸는데 어제 8만 원을 돌파를 하면서 8만 1,300원까지 한 12%까지 급등을 했는데 일단 우리는 선취매를 한 상황이고 오늘도 강하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빌은 수익을 챙기도록 하겠고요. 한 단기 한 10% 이상 수익이 나왔는데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재매수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관심 중에 계속 편입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픈베이스는 상승이 좀 나와준다면 수익 시장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이 종목도 단기 10% 정도 넘게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패리 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종목은 현재 한 9%에서 10% 정도 현재 수익 중인데 정말 길게 끌고 오면서 홀딩 중인 종목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9만원 고지에서 여러분께 뵙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121선을 돌파
돌파하면서 돌파 못하면 눌림이 나왔을 때 그동안 매수했던 외국인들의 포지션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서서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연기금들이 지속적으로 좀 받아주면서 아랫꼬리를 만들고 옆으로 개걸음으로 개걸음처럼 기는 모습.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지속적으로 닿는 건 뭡니까? 저점을 주면 매수한다라는 우위가 좀 많기 때문에 아랫꼬리가 나오는 것인데 옆으로 기다가 순식간에 120일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이 종목을 왜 이렇게 오래 들고 가냐면 월봉을 한번 볼게요.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은봉이 나와주다가 지난달 첫 달에 약천 양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점에 잡았고요. 그럼 무대포로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만한 고지에서 배출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아이테스트 이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플렉스는 어제 말씀드린 게 121선을 중심으로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 낙폭과대 종목으로 한 4,000원에서 4,1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고 좀 모아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한 2% 정도 하락을 했죠. 오늘도 하락 출발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게임비 대응하면서 미디어플렉스 떨어지는 거 보고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조금 좋다라고 좀 말씀을 좀 생각을 했는데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위주로 수익 나셔야 뭐 조화들 하시니까 일단 뭐 오늘도 하락하고 있지만 121선을 중심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테스트는 어제 매수 사인을 드렸었죠. 뭐 반도체 관련주로 61선 돌파 기대감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2% 넘게 출발을 수익권 출발을 바로 하고 있는 모습이죠. 뭐 이 종목은 짧게 한 2,300원 정도 돌파 못하면 패대기 치는 전략 한 4% 정도 수익 목표로 잡고 대응하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밸류21 이드코 대표님의 작전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양시장 외인기관 양 매도 걸려있고요. 소폭씩 강보합권 출발했지만 양시장 모두 다 이렇게 수급이 좀 꼬이면서 하락 전환을 해있습니다. 코스피는 1907선이고요. 코스닥도 550선 초반대 움직임입니다. 잠시 후에 셀트리온 살펴드릴 텐데 지금 개장 한 15분 정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외국인들의 선물에서 2000계약 넘게 가파른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특징 종목 먼저 보죠. 일단 에스텍스 그룹주가 오늘 또 난리 났습니다. 등이고요. 한국가스공사 추가적인 상승. 효성 어제 언급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네. 강하네요. 네, 그 효성이 뭐 아직 그 실적을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네. 그 금일 그 5천원 만에 각 증권사에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그런 소식이 나오면서 현재 다시 한번 그 신고가 경신이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약 1,174억 원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의 경우 1,600억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대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상승 모멘텀이 전개되고 있는데 현재 뭐 목표가 기업의 경우에도 뭐 8만 원대 부근까지 상향 조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당분간 상승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겠지만 섬유 부분에서 스판덱스 부분이 계속해서 호조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 그 타이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산업재 부분에서 영위하고 있는 타이어 코드 이쪽 부분이 상당히 견조한 그런 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효성의 경우에도 자체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현재 그 IT와 관련된 그런 소재를 그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그 편광 필름과 관련된 그런 소재 부분이 현재 그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모직의 경우에도 그 편광 필름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고요. LG화학의 경우에도 뭐 정보 소재 이쪽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뭐 중공업 섹터인데요. 상당히 그 침체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죠. 그러나 2분기 적자를 예상했는데 흑자 전환한다고 하니까요. 이쪽 부분이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효성이 턴 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XTS 그룹
그룹의 그런 흐름은 그런 것 같습니다. XTS 현재 지주회사가 또다시 상한가에 근접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는데, 제가 전에 뭐 XTS 그룹 액면가가 5,000원인 줄 알았는데 2,5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 한 그런 그 뭐라 그럴까, 그 액면가에 대한 자유로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액면가 부근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XTS 그룹 지난번에는 뭐 3대 1 감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감자 부분이 결정된 게 없다. 이 소식이 어제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강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대부분 그 XTS 중공업도 그렇고 최근 강한 상승 흐름이 전개됐던 그러한 그 일부 XTS 중공업의 경우에는 4월달 급락 분명 가격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군들의 경우에도 뭐 5,000원대 부근까지는 무난한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 시점에서는 일단 그 단기 매매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정 차익 실현 내지 비중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STX 중공업은 7월 한 달 동안만 한 150% 정도 올랐네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웅진그룹주 몇몇만 얘기해보고요. 여러분들 기다리실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웅진홀딩스가 오늘 배임설 얘기가 나왔고, 또 웅진에너지는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까지 추가 상승. 네, 웅진홀딩스의 경우는 법정관리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단 뭐 지금 현재 그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가지고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배임 혐의가 나온 그 배경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서울저축은행이 최근 들어서 뭐 부실 대출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겪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회사인 그러한 그 서울저축은행의 약 900억 원대 유상증자를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를 통한 대출 보증금 이런 것들을 그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사에 그 손실을 끼쳤기 때문에 배임 혐의로 일단 수사를 받았고요. CP 발행과 관련돼 있어서도 일단 조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영향력은 뭐 웅진홀딩스 이미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간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겠고, 경영자 개인의 그러한 그 신변 처리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웅진에너지 경우에는 대단하네요. 네, 예. 자율협약으로 인해서 현재 그 일부 그 뭐라 그럴까, 대기업들이 폴리실리콘 이쪽 인고 시장에서는 뭐 철수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웅진에너지가 나름대로 미국 시장에 있어서는 예전부터 미국과 좋은 그 협약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번에 1.2기가와트에 해당하는 그 수출 물량의 경우는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전년도 매출액을 한 1,400억에 해당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이고, 계속해서 뭐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도 태양광과 관련된 그런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M&A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가요, 9시 20분 현재 2,700계약으로 가파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이 -7%대, 셀트리온이 -4.5%, 나머지 제약주들도 어제 같이 좀 올라가서인지 오늘 같이 내리는 양상인데요. 셀트리온 아까 이유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매각설 부인 빠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좀 빠른 대응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가장 밸류에이션 측정이 불가능한 업종이 제약 바이오 업종입니다. 뭐 신약 개발, 뭐 임상 이런 기대감으로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뭐 50% 이상 나오는 기업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셀트리온의 매출은 셀트리온 홀딩스인가 이 회사의 지금 재고 자산으로 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셀트리온의 매출이 자회사나 뭐 지주회사의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분식회계설이 굉장히 나돌았던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반토막이 났던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 분식회계설에 대한 확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정말로 해외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재고 자산으로 잡혀 있는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류마티즘 뭐 램시마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 제약 대비 크게 가격적 메리트가 있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존 가격 대비 뭐 50% 이상 싸다 뭐 그런 무조건 셀트리온의 램시마를 사용을 하겠지만 그런 가격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지금의 급등은 조금은 무리한 오버슈팅 구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 적당히 팔아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기간에 10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셀트리온이 나쁜 회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많이 올라온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젠벡스. 예, 젠벡스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젠벡스 같은 경우는 4만 원대의 주가가 2만 원대까지 이제 반토막이 났던 종목입니다. 임상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뭐 급락을 하면서 연이어서 하한가를 맞으면서 반토막이 났던 종목인데 네.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7%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기대감입니다. 뭐 영국 기관에서 공동 신약 개발을 하자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오늘까지 급등해 있는데 단순히 지금 제안서를 받아들인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젠벡스의 실적이 단기간에 지금 개선될 리는 만무합니다. 지금 젠벡스의 시가총액이 5,700억 5,800억 수준입니다. 그런데 분기 매출이 지금 100억 수준입니다. 네. 너무나 과도한 프리미엄을 붙이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성공한다고 해도 너무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만약에 신약 개발을 하면은 짧아야 5년, 10년 이렇게 걸립니다. 네. 그런데 너무 앞당겨서 지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면서 젠벡스도 뭐 신규 편입은 좀 자제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오늘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코스닥을 두 달여 만에 550선 훌쩍 뛰어넘게 만든 또 하나의 축이 있잖아요. 모바일 게임주 한번 살펴주시죠. 예, 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이 게임에 진출한다. 그런데 협력 업체로 게임빌과 위메이드가 선정됐다. 이거에 따라서 위메이드랑 게임빌이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모바일 게임주는 실제적으로 현재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고 그리고 실적도 그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게임주가 아무래도 컴투스 2분기 어닝 쇼크다 이런 기사가 나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하락을 보였고 뭐 게임빌 같은 경우는 뭐 유상 증자까지 겹치면서 주가가 뭐 12만원 13만원대에서 지금 7만원대 지금 8만원 부근으로 내려온 상태인데 아무래도 최근에 순환매 장세에 의해서 모든 네. 업종들이 바닥권을 다진 업종들이 한 번씩 다 튀어오르는 이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크게 반등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인데 아무래도 어제 전해진 이제 페이스북 효과와 그리고 바닥권이라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어제 조금 급하게 상승한 국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받쳐주고 성장하는 산업이면은 분명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를 조금은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빌이나 위메이드, 뭐 컴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소 쪽으로 가서 제약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거의 오후장 후 장 마감 후에 실적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미약품 오늘 좀 부진합니다. 그 밖에 JW 중해그룹은 수출 소식이 지금 뭐 링거액 나오면서 오늘도 급등하는데 JW 중해그룹 쪽은 우리 정동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한미약품 쪽은 이어서 이명식 전문가님께 대응법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약품의 그 이번에 그 2분기 실적의 경우는 뭐 상당폭 그 증가한 게 아니라 한 9% 내에서 한 10% 정도 영업이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즉 그 제약 산업의 경우는 뭐 성장 산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정부 정책에 따른 그러한 그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뭐 증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뭐 내수 쪽에서 일단 탄탄한 기반을 갖고 있고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자회사가 그 중국에서 그 실적이 약간 부진했습니다. 즉 성장 모멘텀이 약간 그 주가 하락으로 현재 그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18만 원 정고점을 돌파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반면에 그 종근당이라든가 이러한 그 일부 중소형 그 제약사들이 동아소시오홀딩스 그, 네, 예. 그 동아소시오홀딩스의 경우에도 이번에 뭐 실적은 별로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러나 현재 뭐 수급도 괜찮고요. 그 제약 주들이 전반적으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영진약품이라든가 저가주 그다음에 일부 중소형 그 제약주들이 후발 그런 그 상승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국면에서는 그 개인적 견해로는 종근당의 흐름이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좋게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제네릭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기타 제약
부분에 제약사에 뒤쳐졌는데 최근 2, 3년 동안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레벨업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종공당이 양호한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곧바로 JW 중해신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중해제약보다 중해신약 쪽이 6%대 급등. 어제 링거의 수출 소식은 어제 나왔던 뉴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반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뭐 JW 그룹도 아무래도 이제 제약주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셀트리온이나 젬벡스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젬벡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대감입니다.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한다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했는데 그렇죠. JW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뭐 수액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발을 한 상태에서 이제 공급 계약 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으로 앞으로 빠르게 다 가시화될 수 있는 그런 공급 계약이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그리고 그동안 JW 그룹 쪽 들은 크게 상승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W 중의 신약이나 JW 중의 제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더 받으면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JW 중의 제약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굉장한 마이너스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도 개선됐지만 순이익 부분에서 흑자 전환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평가 상태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모멘텀과 흑자 전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보다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이제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상승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수급 특징 주와 오늘장 조언 확인해 보기 이전에 오늘 코스닥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 파이어링크라는 종목에 대해서 최근 IPO 종목들이 뭐 또 반짝 선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해볼 만한지 중심으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에요? 예,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는 뭐 네트워크 환경을 관리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규 상장주는 공모가가 얼마인가 그리고 의무 확약이 어느 정도 수량이 있는가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기사 내용을 보니까 뭐 첫날 급락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 때문에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반등을 하지 않 할까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은 말리고 싶은 게 파이어링크의 이제 공모가를 이제 보니까 1,500원 부근이었습니다. 1,500원 부근에서 기관이 80만 주 그리고 기존 VC가 한 20만 주를 들고 있는데 100만 주 가량이 지금 한 달 동안 나올 수 있는 물량 기관 물량입니다. 그런데 이미 1,500원이라는 가격에 샀기 때문에 이미 70% 정도의 수익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은 무조건 차익 실현을 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나오는 뭐 급락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공모가 대비 70% 이상의 상장을 했고 거의 100% 가까운 상태까지 갔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10,000원 초반대까지 최소한 12,000원대까지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참고로요 셀트리온은 매각설 부인하면서 -6%대까지 떨어져서 61,000원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일 수급 특징주 보면서 두 분의 오늘장 조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거래소에 어제 외국인들이요 한 8거래일 연속 샀습니다만 오늘 또 아침에는 소폭 팝니다. 물론 매수 강도는 최근에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는데 자동차주 여전히 1, 2, 3위 정도로 담았고요. 어제 또 LGU 플러스가 한 5% 가까이 급등했었죠. 외국인들이 네 번째로 담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판 쪽을 보면요. 삼성전자, LG전자,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과 KB금융, KT는 팔았군요. LGU 플러스는 담았는데요. 이어서 기관 매매 상위주 보시겠습니다. 자, 역시 매수한 쪽 먼저 보겠습니다. 는데 특별히 어제 연기금이 또 1,000억대 매수해줬었고 이틀 연속 기관은 제법 많은 매수를 어제까지 보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월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수한 오른편 먼저 보시면 LG전자를 기관 샀습니다. KB금융도 기관을 샀고요. 그 밖에 SK이노베이션과 제일모직, 현대중공업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쪽 삼성 SDI 그리고 SKC 태양광 쪽은 살짝 차익 실현했군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뭐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아차 전일에도 뭐 77만 주 매수 했고 어제 62만 주 매수했고 최근 동안 기아차의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LGU 플러스의 경우에도 뭐 최근 한 일주일 새 200만 주 가량 매수가 집중됐는데 네. 전일은 82만 주 매수하면서 LGU 플러스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반대로 KT는 매도하고 있고요. 금융주 섹터에서도 반대된 양상이 나오고 있죠. KB금융은 매도하고 하나금융지주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IT 섹터는 잠시 외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거래소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기관들이 그
자동차 섹터를 매도하고 있죠. 네. 그 외국인과 상반된 그런 매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LG전자, KB금융, SK이노베이션 대부분 뭐 저평가, 최근에 하락 국면이 나타난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LG전자의 경우에는 뭐 다소 의외인데 2주 전부터 매수가 간간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전일 2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G2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현재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은 일단은 자동차 섹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8월인데 자동차는 더 갈 수 있을 건지, 지금 못 가는 IT는 계속 이럴 건지, 경기 민감주의 탄력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네, 차 IT도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 중요한 것은 뭐 모두들 그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악재에 그 시달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점차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셀트리온도 그렇고 STS 그룹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현재 그 시장을 이끌 만한 IT 섹터의 경우에는 좀 더 9월을 분기점으로 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뭐 펀더멘탈은 이상은 없습니다. 마케팅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그렇지. 네.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나스닥 시장이 상당히 뜨겁게 상승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또 상승을 주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IT 하드웨어 쪽은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시장의 흐름은 모바일 쪽에 관련된 그런 뭐 콘텐츠라든가 이쪽 거품 논란도 많이 있는데 이쪽으로 다시 갈 것 같고요. 금일 시장을 보면은 뭐 다시 한번 전기차 관련, 하이브리드카 관련 중소형주들이 움직임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모멘텀 위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수급 특징주 보여드립니다. 어제 코스닥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특별히 오후장 들어서요. 자, 오른편만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한 종목 가장 많이 매수한 것 셀트리온이었고요. 어제 상한가 갔었죠. 물론 뭐 매각설도 이제 돌아보니 일조한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매수한 종목 게임빌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예 선정, 그 파트너로 초기 파트너로 선정됐다는 소식, 역시 셀트리온과 게임빌 순으로 담았고요. 실적 나왔었어요. CJ 오쇼핑을 세 번째로 샀습니다. 그 밖에 신고가 준비 중인 성광밴드, 코나아이 순으로 매수한 모습입니다. 어제 사실 한 300억대 외국인도 많이 샀었지만 기관은 한 400억 가까이 더 많이 샀었는데요. 셀트리온을 역시 가장 많이 샀군요. 2위도 동일 합니다. 게임빌이었고요. 그 밖에 유진테크, 또 기관을 계속 놓지 않고 있는 서울반도체, 코롱 생명과학 순이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과 게임빌이 수급이 굉장히 좋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공통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에서 이제 셀트리온과 게임빌을 매수를 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의 기관 매수가 금융 투자입니다. 지금 기관 수급 주체별로 보면은 아무래도 연기금과 투신권 그리고 보험 권이 조금은 장기 성향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셀트리온이 아직까지 투신이나 연기금권에 강한 매수라기보다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일장 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셀트리온이지만, 오늘 변동성 확대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신규 편입은 조금 자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게임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이제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페이스북 효과와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 이런 이슈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무래도 순환매 장세에 의해서 게임빌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추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매수 접근이 조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기관에서 이제 세 번째로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제 유진테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올해 사상 최대 뭐 24조 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네, 반도체 부분에서만 뭐 13조 원 가량을 이제 하반기에 투자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유진테크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가치 투자가 가능한 이제 혜자가 있는 기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이제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은 싸졌을 때 매수를 한다면 언제든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유진테크는 장기적 관점에서 매수는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역시 IT입니다. 보통 이제 코스닥이 이전 고점을 만들었을 때는 IT 부품주가 굉장한 상승을 보였었는데, 코스피도 그렇지만 코스닥도 IT 부품이 그저 그렇단 말이에요. 예, 아무래도 IT에 대한 투심이 아직까지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에 뭐 기아차나 현대차, 자동차 업종 사례를 봤을 때는 지금 뭐 엔저에 따른 투심이 굉장히 악화됐다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뭐 4, 5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IT에 지금 투심이 악화된 게 한 2, 3개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투심이 조금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9월 말에서 10월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8월장도 이제 IT가 뭐 크게 반등 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부분을 봤을 때는 그나마 IT주가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되는 업종 또한 IT 부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부품주는 8월장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매수 관점에서 저점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IT가 결국에 언젠가는 주목받게 될 거다. 두 분 다 IT에 대한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접근을 얘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명식 전문가님 그리고 정동웅 전문가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조언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입니다. 자, 전일에는 신창한 멘토와 양승모 멘토가 포트 대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먼저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 확인합니다. 자, 이제 포트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대우건설과 포스코가 흐름이 좋죠. 네, 각각 플러스 10% 수익률이고요. 다음에 SK하이닉스가 조금 밀립니다. 마이너스 5% 수익률입니다. 자, 이어서 양승모 멘토의 포트입니다. 이 PNT가 13%, 주자리대 양호한 흐름이고요. 이어서 세중이 전일장이었죠. 6% 정도 급등하면서 이 하락 수익률로 플러스 3%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전일에는 양승모 멘토만이 관심주 제시하셨는데요. 이 사파이어 기판 공급 확대에 따른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종목, 탄소 테크닉스 제시하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19,300원, 목표가가 25,000원, 손절가는 17,000원입니다. 자, 이어서 현재가 흐름 짚어볼 텐데요. 이 관심 종목 한솔테크닉스, 현재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19,550원에 거래 중인데요. 자, 바로 멘토님 전화 연결해서 이 신규로 제시하신 종목 대응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네, 이 신규 관심 종목 대응 전략 챙겨주시죠. 네, 지금 한솔테크닉스 서울경제 샘플러스에서 지금 공개 시험 공개 방송에서도 지금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지금 매수가 19,250원에 지금 매수 체결돼서 계속 지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중 자체를 40% 정도 좀 강하게 일단 포트에 편입을 한 이유는 우선은 한솔테크닉스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의 핵심 비윤리 공급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작년 2011년 1월 달에 LED 칩의 원료인 사파이어 웨이퍼 제조업체의 크리스탈온을 흡수합병 했었죠. 바로 이제 그 주가의 하락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은 최근 이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단기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고 또 삼성전자에 대한 갤럭시 S4 판매 우려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제가 이 종목을 포트에 넣은 이유는 일단 적자 기업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LED 부분에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2013년 3분기부터 갤럭시 노트3를 출시를 하죠. 근데 여기에 무선 충전기를 공급을 본격화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지금 한솔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무선 충전기를 포함한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강화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또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고 시장에 우려를 했지만 이 우려와는 달리 지속적인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솔테크닉스를 가지고 가는 이유 계절적 성수기 진입 속에서도 신규 사업인 무선 충전기 공급 본격화와 또 LED 부분에서도 성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적자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3분기부터는 좀 흑자 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 결국 실적이 최대가 나오면 사실 대부분 종목들의 부분들은 꼭지입니다. 근데 실적이 이제 최저 수준에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뭐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바닥에서 들이미는 지금 뚝심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가 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17,000원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신규 사업 부분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 종목 한솔 테크닉스 대응 전략 챙겨봤습니다. 멘토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승천 AS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셀트리온의 지금 거래가요, 삼성전자보다 한 4배 정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다행스럽게도 외국인들의 가파른 선물 매도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다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알아볼까요? IM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MC 성명서 결과 분석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이사님의 예상대로 네. 출구 전략 시기에 관련한 힌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경기 진단을 조금 하향 조정하면서 9월 출구 전략설에 대한 힘이 좀 빠지는 양상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 거의 일치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사실 미리 시장에는 힌트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벤버넨키 의장이 이번 FMC 회의 이후에 어떤 뭐 기자회견이 없다는 걸 봤을 때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하겠구나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그 정책의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거의 정확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것은 경제 전망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방향을 계속 제시해줬어야 되는데 약간 하향 조정하면서 이것이 이제 시장의 실망 매물로 나왔다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경제 전망치가 하향치 되면은 오히려 양쪽 하나가 계속 진행될 거 아니냐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 사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망치 하향 조정이 시장의 악재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양쪽 간의 축소에 대한 부분은 아마도 올해는 거의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잭슨홀 연설이 없죠. 벤버넨키 참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9월이죠. 그러면 그때 참여 안 한다는 얘기는 결국 과거 한 몇 년간 진행의 모습을 보면 잭슨홀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던 벤버넨키 의장이 그날은 없다라는 얘기는 아마도 양쪽 완화는 올해는 힘들 것이다. 축소는 힘들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양쪽 축소를 원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미국 쪽 얘기를 더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2분기 GDP는 깜짝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1% 혹은 미만까지도 마음의 준비를 했었는데 1.7% 나왔어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좀 잘 나와가지고요. 네네. 너무 잘 나와서 좀 깜짝 놀라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경기 성장률이 성장되는 것만큼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미국이 아마 큰 문제가 없는 한은 경제에는 계속 살아날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맞다. 일단 소비도 늘어나고 있고 뭐 투자도 소폭이나마 증가되는 모습을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향후도 좀 더 개선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연준은 경기 판단을 하향 조정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또 2분기 GDP는 잘 나왔고 약간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번 네. 주말에는 또 고용 지표가 발표되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시장 조언까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저께 그 ADP 민간 고용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어요. 20만 맞아요. 건 이상이요. 예. 근데 그 20만 건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시그널로 20만 건 이상의 3개월 연속 나와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매파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게 어저께 충족을 했죠. 근데 이제 실업률은 그 확실하게 줄지 않는다는 거죠. 20만 건이 그렇게 는다고 한 3개월 늘었다 그래서 이것이 고용의 완벽한 개선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업률을 봤을 때는 실업률 여전히 뭐 답보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나왔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업률이 좋아져도, 이것이 뭐 양적 완화 축소 이렇게 해석하기 좀
부담스러울 정도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가능성 제기되면서 이것이 시장을 흔들어댔죠. 외국인들이 지금 한 2600개 선물 매도를 하고 있는데, 매도했지만 주가는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받쳐주는 곳이 이제 개인과 기관인데요. 어저께 마지막 기관이 선물해서 매도해가지고 주가를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지금 받쳐주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진짜냐라고 보면 제가 보기엔 오늘은 약간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현물에서는 뭐 아침이긴 하지만 기관에서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급 상황으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만약 혹시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거를 뭐 조정이 정말 시작 많이 조정이 들어갈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조정은 아마도 새로운 상승 이격을 벌리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 정도로 바라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조정폭으로는 만약에 있다 그러면 2% 정도는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근데 이것이 200일선을 찍고 와서 조정을 줄 건지 아니면 60일선 근지에서 미리 줄 건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차월물 옵션으로 본다면은 더 일단 상승이 좀 부담스러운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럼 200일선 터치 못하고 다시 좀 2% 정도 하락할 가능성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락은 역시 가능성이 낮다고 네. 보시는 분이죠. 그래요. 김동섭 이사님, 미국 쪽 특별히 이슈들 분석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북한에 오늘 로켓 발사 가능성 나오면서 외국인들 선물 많이 팔았는데 그런 것 치고 낙폭은 좀 제한적입니다. 어제 상한가를 쳤던 셀트리온은 오늘 매각 부인한 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